2015년 6월 3일 메르스 환자가 5명이 추가되어서 30명째 돌파하던 순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오른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첫날을 보는 것 같다라고 세월호 참사에 비유해서 정치적 공격을 했습니다. 질병 간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25일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1,000명이 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메르스 확진자가 30명이 되는 것은 세월호 참사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이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에 국민은 무책임하고 후한무치한 정부 여당의 향기를 느낍니다. 또한 과거 총리 시절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께서 가짜뉴스의 온라인상에서의 생산, 유통, 소비 단계별로 의법 처리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우리 당 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되었다는 적극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생산도, 유통도, 소비도 민주당 전 의원과 친녀 의사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고합니다.